알겠습니다. 그 네. 지금 여기는 인터넷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일단은 인터넷은 되는 거고 이게 그 컴퓨터죠? 이게 그 문제점. 이게 아 그거구나. 거실에서 방송한다고 맞췄던 그거거든요. 아이도 문재인님이 주요. 네, 그때 그냥 진짜 그것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를 들을 줄은 몰랐네요. 이게 주세요. 아, 네. 일단은 아, 이거 컴퓨터 한번 성능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꿀 만한지. 네, 이것도 그렇게 막 좋게 맞췄던 게 아니라 그때 게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인터넷 그것만 한다고 해서 제가 했던 거였거든요. 이 정도면 바꾸기는 바꾸는데 그래픽 카드는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거? 아, 네. 이거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나머지는 바꾸면 더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8기가 하나라서 램이 네. 지금 이 컴퓨터는 16기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더 작아질 거라 속도 자체는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이걸로 쓰는 거는 거의 그냥 유튜브 보고 네. 검제 네. 거의 끝? 아 그런 거요? 어 그럼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일단 이거를 재개해서 네. 둘 중에서 좋은 거를 네. 그러니까 이걸로는 혹시 뭐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버벅거리겠죠? 이거가 그나마 그걸로 쓰실 거면 더 나을 거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픽 카드만 두 개를 갈아 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끄고 이걸로 꼽아서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대충 무슨 증상일지 알 것 같거든요. 이사를 그러면 언제 오신 건가요? 2주 아, 모니터 케이블이 없다는 게 이거 말씀하셨구나. 일단 케이블은 제가 들고 오긴 했거든요. 꾸룹이 말로는 본인이 저한테 넘기기 전에 확인을 했을 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 들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꾸룹이 말을 안 믿는 걸로. 아, 아마 이상이 없죠. 새끼가 넘기기 전에 고장나가지고 준 걸로. 아 설마 그렇겠습니까? 설마 원래 이렇게 꽉 조여 있었나? 누르기가 떨어져서 깨졌는데 흔들어 붙였네. 그거는 아닐 것 같아. 네. 아, 너무 누르기하고 서로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가자사의 인기 매치가 저요? 저는 99%도 아니고 100% 못 펼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혀 나태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나태한데 거기 간다고 고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그냥 몸만 망가져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아예 그걸 보니까 일기하고도 다를 것 같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더 이제 왜 안에 이게 왜 박혀있지? 뭐지? 핀이 부러진 건 아닌데 부러진 핀이 박혀있네? 뭐지? 보통 부팅 안 될 때는 이 친구가 작동이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거나 CPU 쪽이 장착이 안 돼 있거나 근데 이게 이 CPU가 들어가 있는 이 컴퓨터가 문제인 게 배선 같은 걸 할 때 쿨러가 장착돼 있는 게 나사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력 같은 걸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흔들리면서 위치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택배 같은 거 배송할 때 이거가 초창기 때 문제가 많아서 택배 배송을 아예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송할 때 혹시나 충격이 조금 가해졌으면 이게 살짝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차 뒷좌석에서 실컷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많이 약해가지고 아 그게 뭐 실리콘이에요? 아닙니다. 그 써멀그리스라고 그래서 트러블이가 문제인 거지. 아 일단은 이거를 확인을 먼저 해보고 켜야겠네요. 아마 이거를 메인으로 쓰실 거면 네. 램을 초록색 8기가짜리 하나 더 네 8기가짜리 하나 더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CPU는 램 쪽 문제라서 근데 CPU 쪽에 금방 문제 있어 보이는 걸 뺐는데도 잠깐만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걸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CPU를. 아 찌꾸기 뭐 아무래도 이게 뚜루비가 그 사람 부신 아! 소리가 큰 것 같은데 별로 안 아픕니다. 별로 안 아픕니다. 이게 소리가 크네요. 아, 제 머리가 깨지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그쵸. 생각보다 낫네요. 생각보다 이런 걸 아니 이제 뚜루비가 얘기하더라고 이쪽도 아니라고.
열두루비가 이상한 거잖아요. 아, 난 그쪽으로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아닐 겁니다. 설마. 왜 이렇지? CPU를 했는데도 그런 거면 램 장착 쪽에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이러면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CPU랑 메모리 둘 다 아니면 5대일 텐데 그러면. 근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을 텐데 나머지는. 근데 갖고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나머지 부품이 고장이 났을 확률은 잘 없고 CPU나 메모리 쪽 결착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제일 높아가지고. 근데 지금 CPU를 바꿨는데도 안 되면 CPU 자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가 안 꺼진다는 건 컴퓨터 켜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바꿔서 했는데도 출력이 안 된다는 거는 꺼지는데 오래 걸리는 윈도우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서. 근데 한번 눌렀는데도 안 꺼지면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 근데 안 꺼지네요? 한번 눌렀는데 이거는 아예 부팅 안 된 거 같아. 잠깐 이게 주제. 아 네. 이게 비타 500인데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아 협찬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추워. 어? 켜졌다. 뭐지? 진짜 켜진 건가? 어? 짜잔. 됐어. 어? 쿨러 제대로 결정하고 끝냅시다. 어, 금방 됐었는데. 됐었거든요? 네. 근데 쿨러를 다시 다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돼? 쿨러 장착하고 다시 켜니까 안 됩니다. 저는 램 쪽 같습니다. 처음에 CPU 문제였던 것 같은데 CPU 하고 나서 메모리 위치를 한번 바꿨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일 처음에 됐을 때 첫 번째 슬롯이 있었어가지고 이걸 두 번째로 다시 옮기고 켰는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첫 번째로 옮겼는데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로 옮겼을 때는 재부팅이 되고, 그러니까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하는 그렇게 되고 첫 번째로 옮기면 재부팅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램을 거기다 껴볼까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DDR3라고 이전 세대 램이고 이게 이번 세대 거라서 호환이 안 됩니다. 세대 차이가 나네. 네. 근데 왜 됐다가 안 되죠? 쿨러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쵸? 그전에는 접촉이 제대로 됐다 쿨러 장착하면서 접촉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럴 수 있긴 한데 거의 그럴 일이 없죠? 어, 됐네요. 일단 두 번째 슬롯이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램 새로 사서 꼽으실 때도 세 번째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처음에 안 됐던 거는 CPU 사이에 그 뭐 껴있어가지고 안 돼 있던 거랑 메모리가 두 번째 슬롯에 꽂혀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는 잘 쓰던 건데 갑자기 근데? 왜? 안 켜지죠? 분명히 켜졌었는데? 됐네요. 보드 쪽에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냥 이거 쓰시고 램만 사라시는 걸로. 그리고 혹시나 사용하다가 이상한 것 같으면 메인보드를 바꾸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설마 또 뺐다 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설마 또 안 돼? 일단 그 계속 껐다 켜졌다 하는 거는 아예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켜지는데 재부팅 안 되는 증상이 있는 이런 것들은 되기는 되는 거라. 보드까지 갖고 올 거 그랬나요? 집에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갖고 오시면 훨씬 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죠? 고장난 거를. 일단 저는 네. 급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해결이 되는데 일단 보드 바꾸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9%입니다. 거의 갖다 주기 전에 체크했던 거 맞죠? 일단 집 알로는 그런데 어? 켜서 세팅을 하고 껐다가 다시 켜보죠. 왜냐면 그랬는데 돼야 되잖아요? 그치. 평생 켜놓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치. 방송은 안 하시죠? 할 수도 있어요. 아 일단 켜졌을 때는 문제는 없다. 어, 예. 지금 봤을 때는 켜졌을 때는 딱히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봐야겠죠? 아 켜져야 되는데. 오 바로 켜집니다. 보드쪽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으면 켜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예 안 켜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드 쪽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들에서 그럴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네. 또 그러거나 하면은 네. 그때는 제가 뒤로 찾아드릴게요. 또 오시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 않더라도 네. 한 번도 그냥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약속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일단 잘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서 약간 좀.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쵸. 네, out of hand. 나머지는 갖고 네. 왔는데. 그쵸. 이건 뭐 뚜루비의 문제니까. 그런 걸 하죠. 네, 그렇게. 사용자 문제. 오케이, 오케이. 기존 사용자. 기존 사용자 문제. 판매자가 문제네. 판매는 또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